요즘 조금 꾸미고 싶어. 기분이 센치해. 그런 분들을 공략해서 제가 제품 추천을 몇 가지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베네피트의 그 유명한 실리콘 프라이머 아세요? 그런 거와는 완전 차원이 다르게 피부가 촉촉해지는 베이스 제품이에요. 화해목분들이 처음 입문할 그런 딱딱한 고체 컨실러로 굉장히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성비 가 파우더 팩트 제품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이제 막 화장을 시작하려는, 이제 본인을 막 꾸미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 있죠. 대학생 새내기 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뭐 20대 초반, 뭐 30대 초반, 뭐 다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이 이제 나는 화장의 화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요즘 조금 꾸미고 싶어. 기분이 센치해. 그런 분들을 공략해서 제가 제품 추천을 몇 가지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20살 때부터 열심히 엄청나게 엉망이었던 화장을 개척해 나간 사람으로서 꽤 화장품에 대한 노하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는, 그리고 구매하시면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될 제품들로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도구까지 카테고리별로 야무지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킨케어 부분부터 제가 야무지게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클라뷰의 리얼 비건 퀵 클렌징 패드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저는 좀 여러 가지 클렌징 패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화장을 지우기 귀찮아지는 날이 굉장히 한 달에 몇 번 일어나요. 그럼 그때 제일 필요한 건 클렌징 오일? 워터도 아닌 클렌징 패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내기 여러분들, 대학생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술자리를 가질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흑역사도 많이 생성하실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피부는 그래도 지켜야 되잖아요. 제 이미지는 지키지 못해도 피부는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면 화장을 또 야무지게 지우고 주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필요한 게 바로 클렌징 패드죠. 이 클렌징 패드는 비건 클렌징 패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두 통째고 정말 촉촉한 클렌징 패드고요. 일단 비건이라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면적도 굉장히 넓죠. 패드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슉 진공청소기 마냥 슉 지워주실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제일 장점은 촉촉하고 패드가 굉장히 부드럽다는 점이에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패드 면도 굉장히 보들보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지워지는 클렌징 패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추천하고 가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버즈인의 보들보들 결 세럼. 요거는 제가 저번에 화장 잘 먹는 모브 메이크업에서 추천을 하고 지나갔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사실 화잘먹을 겨냥해서 나온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피부 결을 케어해주는 세럼으로 나온 제품인데, 물론 피부 결 케어를 확실히 해주는 세럼이기도 하지만 화장 전에 사용을 하면 그렇게 촉촉해요. 그리고 뭔가 피부 결이 촉촉한 벨벳처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주 가성비 좋은 화장 잘 먹는 템으로 제가 꼭 소개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네요.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템 추천하겠습니다. 이 하나는 피부가 아주 매끈매끈해지는, 그런 지속력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마법의 베이스고요. 그리고 하나는 파데프리가 완전 가능한 민감성, 예민성, 그리고 홍조 있으신 분들도 파데프리가 가능한 토너 커버 선크림입니다. 먼저 에스쁘아 요 첫 번째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쓰고요. 굉장히 오얀 핑크피치 색상의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이에요. 프라이머 겸용 베이스고요. 왜 프라이머 겸용이냐면 파운데이션이랑 베이스의 지속력을 올려주고 그리고 요철을 매끈하게 잠재워준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베네피트의 그 유명한 실리콘 프라이머 아세요? 모공 채워주는 모공 프라이머. 그런 거와는 완전 차원이 다르게 피부가 촉촉해지는 촉촉한 제형의 베이스 제품이에요. 요즘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베이스 제품이고 이렇게 추천을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넘버즈인의 굿바이 레드 그린더바 커버 토너. 제가 요번에 소개했었던 제품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피부 위에 올리면 초록색인데요. 이 제품 안에 있는 컬러 캡슐이 터지면서 제 피부 톤에 착 붙대는 그런 톤업 커버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점점 베이지색으로 변해서 결국엔 제 톤에 딱 맞는 베이스를 연출을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아무래도 처음엔 이렇게 초록색으로 톤 보정을 해주니까 홍조 있으신 분들, 예민해서 울긋불긋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톤업 크림이에요. 그리고 우리 새내기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이거 한잔 하실 거 아니에요. 한잔 하시면 피부가 또 빨개져요. 우리 직장인 분들도
회식이 시작되실 건데 그때 또 얼굴 빨개지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때 요거 필수 크림이거든요. 이거 한 겹 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얇은 쿠션으로 한 번 더 커버를 해주시면 홍조나 뭐 술통 커버는 말끔하게 제가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쿠션 자빈드 서울 윙클 파운데이션 팩트. 저는 20호 아니면 19호를 보통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은요, 옛날엔 21호 사용했는데 톤이 좀 맑아졌나봐요. 자랑. 어쩌라고긴 하다. 아무튼 요 자빈드 서울 팩트는 제가 하얘도 너무 많이 여러분의 귀를 여기다 대고 쏘아 붙인 정도로 거의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너무 이제 더 이상 소개하기도 민망한 제품이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까지 여전히 제 인생 쿠션이.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사실 수정 화장할 때 그냥 파우치 속에 아예 그냥 못으로 박아서 다녀요. 그냥 파우치 속에 이렇게 담겨져서 얘는 항상 동행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수정 화장할 때도 너무 좋아요. 이 쿠션이 입자가 되게 곱고 얇게 올려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수정 화장할 때 그냥 덧발라서 올려도 무너진 베이스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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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기면서 깔끔하게 베이스를 다시 깔아주는 그런 마법의 쿠션이고요. 사실 이 제품을 왜 하알못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냐면 휘뚜루마뚜루 쿠션이기 때문입니다. 막 컨실러 더 올릴 필요도 없고 막 잡티 막 가리려고 프라이머 깔 필요도 없이 휘뚜루마뚜루 잘 발라주면 피부가 깐달걀처럼 연출이 되는 바르기 쉽고 그리고 제형도 괜찮은 다수의 우리 미우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쿠션이에요. 이건 제가 4차 마켓까지 진행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애정하는 쿠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루나 컨실러. 요거는 살몬 색상이고요. 요거는 바닐라 색상. 차이가 보이시죠? 이거는 다크서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요거는 잡티 커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화해못 분들에게 팟 컨실러를 추천하자 하면 이 루나 컨실 팟을 제가 꼭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제형이 굉장히 촉촉하고요. 고정력이 엄청나게 높은 팟 컨실러 제품이라서 화해못 분들이 처음 입문할 그런 딱딱한 고체 컨실러로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완전 고체인 컨실러들, 진짜 딱딱한 컨실러들은 오히려 사용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파우더 처리도 따로 해서 아주 국소에 이렇게 발라주셔야지 말끔하게 커버가 될 뿐더러 스킬이 조금 필요한데 요런 수분을 조금 함유하고 있는 팟 컨실러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좋거든요. 손으로 발라도 되고 브러쉬로 발라도 되고 어떤 도구로 사용해도 괜찮은 커버 피부 표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바웃톤 에어핏 파우더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가성비 가 파우더 팩트 제품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그 이글립스 파우더 굉장히 유명했던 거 아시죠? 그게 새로 나온 게 바로 이 어바웃톤 이 파우더 팩트예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옛날부터 뷰티 유튜버들이 학생 메이크업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꼭 이글립스 제품이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나 파우더 팩트 제품이. 근데 이게 이렇게 새로 나온 거예요. 피부 요철을 뽀송하게 잡아주고 가지고 있는 파우더 브러쉬로 이렇게 발라주면 꽝이 예쁘게 이렇게 연출이 되면서 또 얇게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내장 퍼프로 꾹꾹 눌러주면서 유분감을 잡아줘도 모공과 요철이 싹 잡히고 기름 유분감이 싹 잡히면서 매끈뽀송한 피부가 연출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정 화장할 때 갖고 다니셔도 좋고 엄청 싸니까 또 깨지면 또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알못 팔레트 두 개 소개해드릴게요. 요거는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뉴트럴 블러링입니다. 총 12가지의 색상이 있는데요. 색상들이 다 아주 소프트하면서 유용한 색깔들이에요. 게다가 마지막에 특히 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두운 컬러로서 마지막 음영까지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색상이고요. 쉬머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애교살에 발라주면 뽀용하고 올라오면서 눈매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색상이거든요.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번에 만든 역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화장 초보분들이 화장 진하게 하면 진짜 무서워져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뭣도 모르고 그냥 진하게 바르면 음영이 되는 줄 알고 헤어라인에 바를 것 같은 섀도우 하나 가져다가 눈매에 쫙 바르고 그러면 음영 다 된 줄 알고 룰루랄라 나가서 막 멋있는 척하고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화해목분들이 사실 팔레트부터 잘 선정을 해주셔야지 아이 메이크업을 그래도 무난하게 보통은 평타는 치실 텐데 바로 이 팔레트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팔레트 같아요. 화사한 핑크 브라운 메이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섀도우입니다. 그리고 웜톤 분들에겐 요 에뛰드의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피치 거베라 요거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머한 펄 하나랑 영롱한 글리터 하나가 이렇게 같이 있는 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트한 섀도우 같이 있고 블러셔까지 뽀용 이렇게 있죠. 제가 이 팔레트를 써본 결과 삼각존에 사용할 수 있는 컬러도 있고 그리고 아이라인 풀어주고 아이라인 겸용으로 음영을 찍 그어줄 수 있는 완전 진한 다크한 컬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눈두덩이에 살짝 음영을 줄 수 있는 깊어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 컬러도 들어가 있고 글리터도 딱 들어가 있고 눈두덩이에 사용하면 이상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쉬머 섀도우 그리고 베이스 섀도우 이렇게 아주 그냥 군더더기가 없는 필요한 그런 섀도우들만 구성이 돼 있는 깔끔한 팔레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두덩이 베이스에도 사용할 수 있는 차분한 피치 컬러에 웜톤 취향 저격 블러셔까지 활용점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팔레트 같은 거는 정말 화해목분들이 파우치에 놓고 이것만 주구장창 바닥 긁을 때까지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웜톤 화해목분들에게 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펄 제품 3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템들이거든요. 요거는 홀리카홀리카 피스매칭 섀도우 세시. 섹시 말고 저처럼. 세시라는 섀도우인데요. 홀리카홀리카에서 최근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리카홀리카가 요 싱글 섀도우를 만든 건 정말 감사합니다. 피치핑크 코랄 계열의 짜잘짜잘한 글리터 섀도우인데요. 눈두덩이에 촥 발라도 아주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촥 눈이 아주 영롱해지고 애교살에 발라도 그 어떤 메이크업, 쿨톤 메이크업을 하든 웜톤 메이크업 하든 애교살에 바르면 그냥 만능으로 착착착착 잘 어울리는 펄 섀도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지크 펄 글리터 섀도우인데요. 이거는 스탠릭 리퀴드 글리터예요. 3호입니다. 3호. 이렇게 생긴 글리터들 하면 우리 화해목분들은 진짜 무슨 코 옆에 복점 왕점만한 글리터들 담고 있는 그런 왕글리터들 사시잖아요. 사실 화해목분들이 이런 글리터 잘못 사용하면 더 진짜 더 촌스러워져요. 화장이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화해못이나 또 새내기분들 이제 막 꾸미시는 분들은 그런 왕글리터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선을 지켜주는 그런 글리터를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이 글리터가 바로 그 글리터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입자가 크지도 않고 눈 밑에 발라주면 어쨌든 눈 밑이 별빛 단 것 마냥 화사해지는데 막 촌스럽지도 않고 많이 발라도 이질감도 없고 이상하지도 않고 굉장히 묘한 아주 잘 나온 글리터 제품이에요. 데이지크에서도 이거 진짜 잘했습니다. 데이지크 이거 칭찬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단델리온 트윙클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이나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영상에서. 이거 왜 메모장에 안 적으세요? 아직까지. 우리 화목 분들에겐 꼭 필수인 제품입니다. 이게 가장 가격이 좀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미니로 사시면 또 싸게 사실 수 있는데 미니도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코끝에 이렇게 발라주면 인조인간 광이 아니고 그 AI 광도 아닌 그 자연스럽게 내 피부 속에서 올라오는 화사한 속광처럼 광이 쫙 나오는데 아무리 발라도 부담스러워지지 않아서 되게 고급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화장 초보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을 만족하실 하이라이터고요. 쿨톤 분들은 특히나 애교살에 발라주면 그렇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요거는 클리오 킬래쉬 마스카라고요. 저는 볼륨 제품보단 화해목분들에겐 이번에 새로 나온 깔끔 픽싱, 01, 롱컬링 요 두 개를 보통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볼륨은 뭉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런 킬래쉬의 롱컬링 제품이며 새로 나온 깔끔 픽싱 요 마스카라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마스카라더라고. 감동 먹었어. 나 너네한테 정말 감동이야. 저는 보통 속눈썹을 붙이기 때문에 깔끔 픽싱을 선호하곤 해요. 왜냐면 이렇게 발라주면 낱개 속눈썹들이 이렇게 붙인 속눈썹 그대로 예쁘게 한올한올 깔끔하게 올려주는 그런 마스카라입니다. 롱컬링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이 짧은 화해목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마스카라입니다. 한올한올 뭉치지 않고 섬유질이 다닥다닥 잘 달라붙어서 그냥 잘 올라가는 마스카라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 추천하겠습니다. 요거는 블랙루즈 제품이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드립 핫 워터 틴트예요. 술자리를 생각을 하고 이걸 추천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새내기 분들이 또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실 건데 그때 틴트 계속 바르기 번거로우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다 알아요. 저 지금 다 압니다. 아무튼 좀 번거롭잖아요. 계속 이렇게 바르고. 네, 선배님.
내 동기님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아예 지속력이 짱짱하게 오래가는 제품을 확 바르고 그냥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제품이거든요. 이게 정말 지속력도 좋고 색깔도 이뻐요. 그리고 왜 이 제품을 화해못에게도 추천할 수 있냐면 아무래도 좀 화해못이신 분들은 보통 진한 립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드립 핫 워터 틴트는 입술에 색깔이 그냥 팍 넣어지는데도 이 제품 라인 자체가 MLBB로 나온 제품들이라서 색깔들이 입술에 올려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화해못 분들이 그냥 막 바르시기에 좋을 그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카라멜 로스팅이랑 피치 로스팅을 두 가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섞어 바르거나 아니면 그 두 가지만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도구를 소개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요거는 쿠모의 핑거팁 브러쉬예요. 요거 제가 엄청 영상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동안 질문도 많았어요. 이렇게 뭐가 둥글고 뭉쳐있는 그런 브러쉬고요. 이 브러쉬는 정말 만능 브러쉬입니다. 왜 만능 브러쉬냐면요. 요 쉐입 덕분에 컨실러 있죠.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요런 팟 컨실러 같은 것도 이렇게 묻혀서 스팟 같은데 이렇게 커버해주기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요런 걸 베이스로 이렇게 퀴드 컨실러로 모공 요철 가려줄 때 코 부분에 이렇게 발라줘도 요철이랑 모공이 잘 커버가 되고 그리고 립브러쉬로 많이 저는 사용을 하는데 베이스 립 바르고 이렇게 스머징 해줘야 되잖아요. 스머징을 그냥 얘로 이렇게 해주면 오버립도 연출도 잘 되고 아주 예쁘게 얇게 립이 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5개 정도 쟁여놓고 하나는 오버립 용도 그리고 하나는 컨실러 뭐 하나는 이게 눈두덩이 쓸 거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면 브러쉬가 필요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화해못에게 필수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길고 긴 화해못 새내기 추천템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오늘 제 제품들이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셨거나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꼭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DM이나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안녕.